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기념하는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개최를 부처님전에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고불식은 이양희 한마음과학원 부원장의 대회 자료집 봉정과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이자 한마음과학원 원장인 해수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큰 스님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학술 대회를 할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가르침 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학술 대회를 할수 있고 또 우리 신도 임원단 여러 외에 사부 대중이 함께 응원해주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선 뉴노멀 시대 공생의 삶을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회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 올리버 쬐르너 교수, 미국 브리검영대 브렛 샤프스 교수 등 8개 나라 2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가하며 특히 대회 첫날 중동의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주한대사와 이스라엘의 주한대사의 특별 강연이 한 자리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